대통령의 서남 해상풍력 사업 선언으로 앞서 선포식을 연 새만금 태양광이 관심인데요. 비전 선포식 2년이 다 돼가도록 아직 진천이 없는 현실 어제 살펴봤는데 기대했던 투자 유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의 그린 뉴딜로 주목을 받을 만한데 현실은 말뿐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뿐 아니라 관련 산업을 직접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비전이 선포됩니다. 전라북도가 군산이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입니다. 현실은 어떨까? 지난 2019년부터 전라북도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모두 128개. 식품이나 전기차 기업은 무수하게 눈에 띄지만 태양광 관련 기업은 200억을 투자한다는 모듈 업체 단 한 곳뿐입니다. 수상 부유채 제조업체를 합쳐도 네 곳에 불과한데 일부 업체는 납품처를 찾지 못하겠다며 투자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금액이 뭐 50억짜리도 있고 소규모 기업인데 그건 이제 수유처를 확보를 못해서 아마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수유처 확보가 중요한데 이처럼 기업이 오지 않는 것은 사업이 불안하기 때문. 작년까지 발전 사업에 직접 투자를 검토하던 새만금 개발공사만 봐도 전기 가격 하락으로 손실이 우려되면서 민간 업체 모집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발전하려다 보니까 정부에서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가 바뀌면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새만금 개발청 역시 지역의 태양광 산업 진흥은 뒷전이고 새만금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발전 사업권을 기업에 넘겨줄 계획입니다. 수상 태양광을 이용해서 투자 유치용으로 해서 저희가 여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산업 용지라든지 관광 용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 업체 참여와 지역 기자재를 보장하는 공공 사업이 아닌 민간 투자가 되다 보니 언제 얼마나 수요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 기업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OCI나 넥솔론 같은 기존 태양광 업체가 문을 닫아 산업 기반만 더 취약해졌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게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느냐예요. 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때그때 민간 사업자의 제안에 의존하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 대통령이 챙기는 국책 사업도 관련 산업을 집적하는 기폭제도 아닌 말잔치에 그치고 있는 게 현재까지 새만금 태양광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